3월 어느 날의 석화 씨. 안녕하시와요. 석화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생각보다 스케줄이 일찍 끝나가지고 지금 시간은 3시 57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기도 했고, 요즘 이제 계속 쿠키 산책을 잘 시켜주다가, 요 근래 이제 컴백 준비를 계속 하면서, 한 2, 3일 정도 쿠키 산책을 못 시켜줘가지고, 오늘 조금 제 기준 멀리, 쿠키를 데리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등장. 인사하세요, 쿠키. 일단 가기 전에 지금 봄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쿠키 산책을 시켜주면 더 바깥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좋을 것 같고, 나가기 전에 쿠키 털부터 조금 빗어주고 나갈게요. 왜냐면 요즘 쿠키 털이 조금 많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 빗어주고, 포메드는 털이 이중으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려주고 잘 빗어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인 만큼 열정적이다. 밑에 왔다고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베테랑 각계 준비물을 챙긴다. 물병, 그리고 하네스, 그리고 이 케이지 안에, 케이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동 가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쿠키를 들어가세요. 쿠키가 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오늘은 나가서 놀 거기 때문에 옷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었어요. 하네스를 보니 생각난 일이 있나 보다. 아, 그리고 이 하네스는 쿠키가 원래 하네스를 샀었는데 그 하네스가 안 맞아가지고, 같이 산책하시다가 주민분께서 강아지 애기 때 쓰던 하네스라고 이거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주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석화 씨. 저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한강으로 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쿠키랑 엄청 조그맣죠. 우리 쿠키랑 오늘 한번 산책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여기 있어요. 가자 쿠키. 쿠키야. 친구가 되어.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의 석화시는 당황스럽다. 여기가 사소리가 많이 들려서 쿠키가 무서워요. 쿠키도 만만치 않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산책에 신난 쿠키. 안아줘요. 하지만 좀 걷자고. 아무리 귀여워도 강하게 키우는 가자. 석화시다. 모처럼 여유롭게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을 만났지만 영 시원찮은 반응의 쿠키. 혹시 쿠키는 다른 강아지를 봐도 그런 흥미가 한 10초 갈까요? 쿠키에게는 저밖에 없나 봐. 누구나 자기 자식한테는 팔불출인가 보다. 석화 바라기.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쿠키와 데이트를 즐기던 석화 씨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회사로 돌아가 마라탕을 먹게 되고, 그렇게 오늘 하루가 끝났다. 쿠키랑 한강 갔다가 좀 망스멜로 인하여 어쩌다 보니 먹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입술 다 쪄지고 입 주변에 기름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쩌다 보니 푸짐하게 먹다 갑니다. 쿠키 산책은 나중에 한강 브이로그 말고 그냥 제가 숙소에서 브이로그 하는 걸로 해가지고 숙소에서 한 번 더 가능하면은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왜냐면 숙소는 주민분들만 다니는 좁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그 쿠키만의 공간에서 좀 놀 수 있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